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러버 퀼트 작가 곰퀼트입니다. 오늘은 예쁜 인형 대신에 예쁜 소품 완두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큰아이를 만들 거예요. 먼저 도안이 필요합니다. 이 도안을 보세요. 풀로 붙여서 오립니다. 그러면 도안이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천에다 대고 4B 연필이나 2B 연필로 이렇게 콩깍지 두 장, 정면으로 한 장, 뒤집어서 한 장, 이렇게 두장 준비해 주시고요. 퀼팅솜 한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콩알들 크기별로 5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릴 때 0.5cm 시접을 두고 오려줍니다. 자, 이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겉면끼리 껍질 천두 장을 겉면끼리 마주보게 하고 이대로 퀼팅솜 위에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꼭지점 잘 맞춰주고 시침핀으로 꽂고 또 반대편 꼭지점 시침핀으로 꽂고 그다음에 창구멍 시침핀으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하나 꽂아줍니다. 그리고 실 색깔은 천 색깔하고 가장 비슷한 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구멍 첫점과 끝점에서 첫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점에다 바늘을 꽂고, 한땀 떠서, 반땀 뒤로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박음질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반박음질로 해서 여기 창구멍 끝점까지 오면 됩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선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반박음질로 타이트하게 끝점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창구멍 끝점까지 다 왔어요. 이제 이 끝점에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실이 나온 자리에서 한 땀을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안에 이렇게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을 두번 해줍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주면 됩니다. 콩 껍질 반박음질로 다 완성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기 전에 해줘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이 퀼팅 솜을 바짝 잘라줘야 됩니다. 이 천이 잘리지 않게, 시접이 잘리지 않게 잘 보고, 이 바느질 한 선에서 0.1cm 정도에 이렇게. 이 솜을 잘라주는 이유는 뒤집었을 때, 이 끝부분의 선들이 뭉툭해져 가지고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0.1cm를 두고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이 끝부분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선들은 좀 직접 정리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겸자로
뒤집겠습니다. 창구멍에 큰 겸사를 넣고 끝부분을 살짝 집어서 잡아당깁니다. 자, 이렇게 겸자로 뒤집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겸자 끝으로 선들을 펴줍니다. 자, 손으로 좀 매만져주고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겠습니다. 자, 공구르기도 천색깔하고 같은 비슷한 색을 선택해서 하시면 표시가 안 나고 예쁩니다. 먼저 바늘을 끝부분에서 한 땀 뒤로 가서 바늘을 빼서 시접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 실이 나온 자리에서 한 땀 뜨고 또 맞은편에서 한 땀 뜨고 또 바로 맞은편 천에서 한 땀 뜨고 이렇게 공구르기를 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창구멍 끝까지 공구르기를 해서 왔습니다. 끝에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살짝 한 단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넣어서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을 두 번 해줍니다. 그리고 매듭 처리를 멀리서 바늘을 넣어가지고 빼줍니다. 그리고 실을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감쪽같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끝부분은 바늘로 이렇게 빼줍니다. 빠져나오지 않은 시접들은. 자, 완두콩 껍질이 완성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완두콩 콩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이 제일 큰 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늘은 이 시접 안에다 넣고 매듭이 보이지 않게 시접을 조금씩 조금씩 접어가면서 홈질만 해줍니다. 나중에 잡아당겨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솜을 넣을 거기 때문에 반박음질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 홈질만 계속 원점 처음 시작한 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한 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동그랗게 잡아당겨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솜을 넣어줍니다. 방울솜을 넣어주고 또 그런 다음에 실을 좀 잡아당기고 계속 통통한 콩알이 될 때까지 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솜을 넣어가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빵빵한 정도를 너무 빵빵하면 실이 터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솜을 다 넣고 바짝 오므린 다음에
다시 한번 삥 둘러서 이 접은 부분을 이렇게 삥 둘러서 다시 한번 오므려 줍니다. 하다가 실이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조심히 잡아당겨 주세요. 그런 다음에 솜이 빠져나오지 않게 그물망을 쳐줍니다. 실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매듭을 집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을 넣어가지고 바늘을 잡아당깁니다. 그런 작업을 두번 해주고 이렇게 멀리서 빠져나와요. 그런 다음에 실을 끊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콩알을 5개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완두콩 껍질에 콩알들을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한 5cm 정도 되는 부분을 공구르기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반절로 접어서 공구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겉면과 겉면끼리 이렇게 감침질을 해도 됩니다. 공구르기를 한땀 뜨고 여기 맞은편에서 한땀 뜨고 또 맞은편에서 한땀 뜨고 감침질보다는 공구르기를 하시는 게 표가 안 나고 더 좋습니다. 이게 좀 두꺼워서 공구르기 하기에 조금 힘든데 그래도 잘 힘을 줘가면서 꽉 누르고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끝까지. 자, 여기 끝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한 1cm 정도 놔두고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기는 좀 실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멀리서 바늘을 멀리 넣어가지고 빼줍니다. 윗부분을 공구르기로 연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콩알을 붙여보겠습니다. 콩알은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콩알 붙일 때가 완두콩 만들기는 제일 재밌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렇게 콩알을 글루건으로 다 붙였습니다. 다 붙인 다음에 아랫부분도 똑같이 윗부분 했던 것처럼 공구르기로 막아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콩알이 보이도록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부분만 공구르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쪽에서 한땀 뜨고, 또 맞은편에서 한땀 뜨고, 또 마주보는 쪽에서 한땀 뜨고, 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하면 모양도 안 예쁘고, 그래서 편안한 정도로만 공굴 두기를 해주면 됩니다. 한 1cm 끝에서 한 1cm 놔두고 매듭을 치겠습니다. 매듭은 그 자리에서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을 그 안에다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을 두번 해주고 바늘은 멀리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끝에서 실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두콩이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예쁜 인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